기독교 세계관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풍차와 튤립, 히딩크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 시스템도 유명합니다. 여름휴가는 다가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늘길은 막혔고 아쉬움만 가득한 요즘, 랜선 여행을 하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오늘 SRC 뉴스룸이 랜선 여행을 떠날 곳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설립한 학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안에 있다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1880년 설립됐습니다. 자유대학은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카이퍼의 영역주권에 대한 신념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카이퍼의 영역주권을 본받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 출범된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자유대학과 같이 진리의 복음으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는 영적 집현전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